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 2022년 대비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할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차 필기인데요. 여러분,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여러분 보통은 이제 왜 필요하죠? 여러분이 취업이나 아니면은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승진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게 되죠. 그 이유가 제일 큰게 이제 사업장별로 환경 기술인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종에서 5종까지 해서 환경 기술인 중에서 기사가 필요한지 산업 기사가 필요한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 나중에 법규에서 공부하실 때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이나 아니면은 뭐 입사나 그죠? 그 다음에 시험이나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공무원이나 군무원, 공공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작용을 하죠. 특히나 이제 구급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하면은 기사 산업기사가 5점의 가산점이 있어요. 5점이면은 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점수기 때문에 여러분 요것도 염두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응시사, 응시 자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이 기사 시험을 볼수 있냐? 아니면 산업기사 시험을 볼수 있냐? 그 응시 대상이 되냐? 그 자격이 있냐? 그건데요. 특히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대학을 4년제 대학 혹은 2년제 대학, 이런 대학을 졸업 예정자다. 그러면은 학점을 얼마 이상 따야 내가 이 시험을 볼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응시 자격들 한번 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요. 여러분이 큐넷 있죠? 큐넷에 가셔서 이제 응시 자격을 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수 학점은 꼭 체크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2022년 대비해서 뭐가 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지금 2022년, 2년에 달라진 사항, 요겁니다. 바로 3회차부터 이제 작년에 산업기사에서 CBT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올해부터는요, 3회차부터 기사에도 CBT가 지금 도입이 돼요. 그러면 CBT 시험이 뭐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이 CBT 시험이란 건 기존에 우리가 보던 방식을 뭐라고 하면 PBT 방식이라고 해요. 바로 종이 문제지. 종이로 이제 여러분 문제지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계산해서 필기해서 계산해서 우리 OMR 카드에다가 작성하는 방식. 이게 PBT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 공간에 다들 이제 대상 그 시험 이제 접수하신 분들이 와갖고 한 공간에 교실에 몰아넣고 거기에서 이제 시험지 배부하고 시간 정해놓고 또 시험지 걷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 회차가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부가 보통 기사를 본다고 하면 2부가 산업기사 오후에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됐고 시험 유형도 종이로 이제 인쇄를 하다 보니까 A, B 두 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CBT로 바뀌게 되면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있던 우리 강의실 같은 교실에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실로 가시고요. 거기에 나한테 배정된 컴퓨터 한 대씩에 앉아서 착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통 우리가 종이 시험 방식이라면 시험지를 배부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 기사다 그러면은 한 방이 전부 다 대기환경 기사인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유형은 다르더라도. 근데 CBT로 되면은요, 이 컴퓨터 시험을 볼 때, 요 앞사람은 지금 대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요 옆사람은 수지를 보고, 이 뒷사람은 또뭐 제과제빵, 이런 식으로 다른 자격증을 봐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이 옆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서 컴퓨터랑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엄청 다양해졌어요. 우리 원래 기존에 지금 뭐밖에 없었는데. 이거밖에 없었는데, 1, 2부밖에 없었는데, 지금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6부까지 늘거든요. 6부까지 늘어서 지금 보시면 엄청 시간대가 다양해졌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시간에 여러분이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응시 기회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한 회차당 나는 한 번만 볼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다양해졌고,
그만큼 접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시험 유형 보시면 제가 아까 종이로 볼 때는 우리 A형, B형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유형이. 그러니까 문제 배분이라던가. 근데 이 CBT 방식은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문제은행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문제은행에 다 넣어놓죠. 그래놓고 거기서부터 일부 뽑아서 우리가 종이로 인쇄해서 PBT는 시험을 봤다면 CBT는 컴퓨터가 그냥 무작위로 골라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있는 사람이랑 요 2번에 있는 사람이 같은 대기 기사를 보더라도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로 다 다르게 유형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닝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컨닝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CBT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컴퓨터를 사용을 하니까 우리 기존에는 종이로 시험을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는데 CBT로 보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심지어 문제도 개개별로 다르게 나오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CBT는 알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중에 종이 연습장 사용 가능한가요? 준비해 가서? 네, 요거의 답변은 연습장이 시험장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만큼 뭐 받아서 여러분이 받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무한 리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장에다가만 여러분이 계산이라던가 아니면은 필기를 글적글적 하는 필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시험 끝나면 이거 회수해서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종이는 사용할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배부되는 종이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방식이 바뀌면, CBT로 바뀌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출제 경향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출제돼? 근데 지금 시험치는 형식은 바뀌었는데요. 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우리가 종이로 시험 볼 때도 문제은행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들 중에서 일부를 문제를 뽑아서 시험을 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신규 문제도 몇 문제 넣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제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요.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다만 필요한 거는 지금 방식이 바뀌면서 기존의 종이보다는 컴퓨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적응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CBT에는 준비는, 시험 준비는 똑같이 공부해서 준비를 하되 시험 방식에 따른 적용이 필요하다. 그죠? 적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CBT도 어떻게 봐야 되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요번 2022년에 시험을 언제 볼 수 있고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 일정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년에 3회를 보는데 언제 봐요? 네, 3회 빼고 1, 2, 4회 봅니다. 요렇게 3번이에요. 그래서 대기는 1, 2, 4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 3회부터 지금 CBT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3회차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요 3회 이전에 1, 2회 같은 경우에는 기사랑 산업기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정이 분리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사는 PBT, 종이로 보지만 산업기사는 1, 2회도 CBT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고 3, 4회부터는 지금 둘 다, 기사, 산업기사 둘 다 CBT로 가다 보니까 일정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일정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 예를 들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보는 날까지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격증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실기 합격자 발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 합격 날짜에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내가 몇 회를 볼 수 있는지를 염두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시험 일정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구성 볼게요. 자,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을 통과를 하시면 2차를 봐요. 그래서 2차 시험까지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합격이 됩니다. 1차는 우리 객관식 4지선다. 그 다음에 2차는요, 여러분 주관식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서 1차 필기에 관한
합격 설명이기 때문에 그거 필기 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 보시면 우리 기사가 총 5과목 100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총 4과목에서 8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간도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과목이 있는데 기사는 지금 제가 5과목에 한 과목당 20문제씩 나와서 총 이제 10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과의 과목이 있고요. 산업기사는 기사 과목에서 연소공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4과목 80점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러면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연소공학 안 봐도 되냐? 아니에요.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산업기사의 우리 과목은 방지기술 과목인데 거기에 연소공학 문제가 40%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사든 산업기사든 공부를 하실 때는 이 5가지 과목을 여러분이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보다 기사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왜? 어차피 공부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합격하냐?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 각 과목이 있었죠. 기사는 5과목, 그 다음 산업기사 4과목 있었는데 이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이거 안 되면, 40점 안 되면 우리가 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점이라고 하면 몇 문제일까요? 네, 8문제 이상은 여러분 맞으셔야 돼요. 아셨죠? 8문제 이상은 꼭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합쳐서 100문제 중에 60문제, 80문제 중에서는 48문제, 그죠? 그래서 평균 60%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이 60점이 넘어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에요. 자, 과목별로 우리 8문제 이상씩 맞아야 되고, 이거 안 되면 또 불합격이에요. 그러면서도 전체 점수가 60%, 그러니까 60점보다 높아야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조건에 다 맞아야 여러분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시험이 나오고 일정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요 조건에 맞아야 합격을 하는구나 라는 건 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형별로 볼게요. 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유형별로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에서 이거 합치면 개장단이에요. 유형이 세 가지로 제가 나눕니다. 자,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어디가 많아요? 네, 단답형이 전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답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으면, 외웠으면 맞추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맞추는 문제, 이게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쉽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가다가 많이 필요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내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잘 나오는 빈칠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부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공부한 거에서 나올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자,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네, 계산해서, 계산기로 계산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문제가 어디에 속한 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공식에 숫자를 정확하게 넣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게 계산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에다 대입하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계산형이에요. 자, 그 다음 장답형 부분은요, 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면에서 보면은 장답형이 많이 나오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기사 전체로 보면 단순 암기인 단답형이 64%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형은 20% 나옵니다. 요 비율은요, 매년 좀 바뀌지 않고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단답형에 지금 64%나 지금 출제 빈도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4, 5과목에 보면은 법규가 있거든요. 공정이 있거든요. 이 4, 5과목이 전부 다 100% 단답이에요. 암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러면 우리 공정과 법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과목, 그러니까 우리 개론, 연소공학, 방지기술, 요 세 개를 본다고 하면은 비율이 좀 바뀌어요.
보니까 지금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 보니까 여전히 단답형이 많긴 하지만 계산형과 장답형 비중도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죠? 자, 요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경우도 보면은 비슷하죠. 근데 산업기사는 단답형이 기사보다 훨씬 더 많고요. 계산형은 좀 더 줄었어요. 그죠? 자, 1, 2, 3 과목 봐도 지금 1, 2, 3 과목 보면 좀 비슷하네요. 기사랑.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은 과목별로는 우리 어떤 출제 경향을 보이냐 한번 볼게요. 자, 과목별로 보면은 기사에 이렇게 다섯 가지 과목이 지금 있어요. 자, 개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기나 대기오염에 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개론에서 배운 내용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 대기의 모든 내용의 배경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잡다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 개론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내용이 바탕이 돼야 연소공학이라든가 방지기술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공정법규까지 내용이 연결이 되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출제 유형은 확인해 주시는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뭐 장답형, 단답형, 계산형, 계산당이 어때요? 골고루 다 잘 나옵니다. 그죠? 자, 연소공학을 보시면은요, 이 연소공학은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결국에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공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연소 계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형이 지금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출제 비중이 34%로 조금 늘어났죠. 그죠? 이거 말고 내용 문제는 단답형이 좀 많아요. 자, 그다음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지를 처리하는 걸 집진 장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가스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스상 물질의 처리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골고루 단답형 계산형이 골고루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개론으로는 어느 정도 좀 쉬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점수를 개론에서 확보를 하고, 연소공학과 방지기술은 좀 더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나오는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는 내용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다 암기예요. 보세요. 공정시험 기준에 다, 법규는 100% 다 단답형 암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양이 많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모든 과목에서 단답형 비중이 크지만 특히 1과목 같은 경우는 장답형, 2, 3과목은 계산형, 그 다음 4, 5과목은 단답형 비중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목별로 여러분이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다르구나. 그래서 과목별로 우리가 차별을 둬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합격 점수, 목표 점수를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개론에서 어때요? 개론에서 85점. 그러니까 개론은 내용이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쉽기 때문에 점수 따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85점 이상이라는 안정된 점수를 여러분 얻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연소공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형 비중이 크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이해하고 공식에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 그 부분이 필요해요. 특히나 어디에서 연소 계산을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방지기술은 점수가 75점 목표대고요. 역시 연소공학처럼 계산형 비중이 35% 정도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크고, 특히나 집진장치 가스상 물질 처리 여기서 80%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용면에서는 이 두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유형면에서는 계산형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정과 법규는 어때요? 네, 단순 암기고요. 양이 엄청 많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양이 많고 단순 암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우리 100점 맞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꼭 가슴에 새겨두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합격하기 위해서 60점을 넘기 위해서 치는 공부지, 하는 공부지, 절대로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은 다 공부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냐, 시간을 아껴야죠. 왜? 나는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치를 낮춰요. 얼마로? 네, 범위를 이만큼 봐야 될 범위를요, 요만큼만 봐서 40%만, 그죠?
공부를 해서 점수 목표치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봤더라도 여러분 60점 넘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그럼 그 아낀 시간으로 여러분 딴 것도 하시고 아니면은 우리 개론 연속화 방지 기술에 있는 법 더 보시면 돼요. 왜냐? 선생님 저는 여기서 더 합격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점수 올리고 싶은데요? 저는 뭐 이거 계산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이거 여기서 좀 더 볼래요? 물론 그러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요, 이 전체량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것도 1000페이지가 넘어요, 여러분. 법규는요, 대기에 관련된 법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보통 나오는 거는 뭐 대기환경 보전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악취방지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실내 환경 공기질 실내 환경 실내 공기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 다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양 이거를요 그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봤자 내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현실을 보자고요. 그냥 목표치를 낮춰서 내가 공부하는 양을 요만큼만 보겠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의 목표 점수인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점수를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산업기사도 동일합니다. 특히 근데 산업기사는 한 과목이 없죠. 그죠? 1, 2, 3, 4, 네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과 법규의 목표치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목별로, 그죠? 요렇게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 봤고, 그러면 어떻게 과목별로 학습은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 순서로 하시면 돼요. 자, 다섯 가지 과목이 있었습니다. 개론, 연속공학, 방지기술. 얘네들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봐주셔야 돼요. 근데 공정과 법규도 물론 우리 3번 다음에 4번, 5번 넘어가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 나는 이거 말고 공정, 법규 외우는 거 조금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같이 볼래 하실 때는 공정, 법규를 따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정, 법규 보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개론, 연속공학, 방지 기술은 꼭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우락에서 이제 저랑 같이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냐? 그러면 당연히 이론,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기 위한 이제 배경 지식이라든가 기본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요. 자,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원리를 보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않으면 100을 외워야 돼요. 근데 원리만 알게 되면 내가 외우지 않아도 한 50% 정도는 커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원리만 알게 되면 내가 이 50이라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먼저 이론에서 기본 원리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론 뒤에 연습문제가 붙어 있는데 그 연습문제들이 기존에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유형별 연습문제들, 기출문제들이 다 유형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연습문제만 여러분 제대로 잘 푸셔도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유형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론 부분은 원리를 보고 이해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별로 봤을 때는 계산형과 그 다음에 장답형을 연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신 기출문제는 이제 회차별로 최신 3년치 기출문제가 교재에 실려 있는데 그 부분을 회차별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는 3년치밖에 없지만 지면 때문에 그렇고요. 그 강의에는 그 이전 기출문제들도 해설자료와 해설강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차별로 기출문제 해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요 지문을 보고 왜 이 공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 그거를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여러분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제 제공되는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시험 직전에 여러분 가셔서 외워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특히나 여러분 뭘 위한 부분일까요? 네, 암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죠? 단답형 부분은 시험 직전에 외워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핵심 요약집으로 핵심만 봐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목표 점수 60점을 넘어서 여러분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지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1차 필기를 여러분 합격을 하셔야 우리 2차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차 필기 지금 봤던 것처럼 시험이 어떤지, 그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뀌는 부분은 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럼 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네,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1차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고, 그다음에 필기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고, 여러분 합격하신 후에는 또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와 강의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